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 문화센터장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재상열전 18번째로 재상정유기를 만나볼 텐데요. 사실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재상들에 비해서는 재상의 파워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제 당쟁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상을 살필 때 시대 상황을 살펴야 되고 그 중에서 당쟁이 있냐 없냐라는 것이 그 재상의 업적 뭐 이런 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배경이랄까 그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선조 8년에 조선 당쟁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사실 이제 그 전부터 그런 조짐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미 주작이 들어올 때부터 예견이 돼 있었던 거고 막을 수 있는 거는 왕실이 정통성을 확보를 하고 또 그 정치가 백성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으면 이 주작이 파고들 여지가 없는 거고 그게 무너지면 결국 주작은 무섭게 그 파고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도에서 결국 선조 8년에 당쟁이 시작이 됩니다. 당쟁의 폐해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일반 백성은 크게 상관이 없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피해가 백성들한테 돌아가게 되지만 실제 이제 정치 현장에서 바로 이 당쟁이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 재상 혹은 정승이 임금의 재상이 아니고 특정 당파의 일원이 됨으로써 이렇게 되면 결국 나라 전체의 인재를 쓰지 못하고 당 안에서만 재상이 골라지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선조 이전의 재상, 선조 이후의 재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요즘 현대 정치를 우리가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로 선조 이후에 선조 8년 고 무렵에 좌의정이 박순이라는 사람인데 사실 박순이라는 사람은 거의 율곡 이의 후원자를 자처했다고 때로는 미화되기도 하지만 이 사람 스스로 서인이에요. 사실 재상이 내가 서인이다, 동인이다 이런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미 선조 때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실 선조 책임이 크죠. 박순이 나름대로 학문이 깊었다, 뭐 서경덕의 제자다 이런 건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태를 실록에서 이렇게 보면 당쟁 초기에 재상으로서 그거를 제어하기보다는 그 서인 쪽에 서가지고 좌의정 권력을 상당히 유지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 그 무렵에 우의정은 노수신이라는 사람인데요. 노수신은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노수신도 이의 이제 그 후원자였고 또 뒤에 좌의정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좌의정에 오르고 나서 그 후에 그 실록을 보면 정승으로 있는 동안 이렇다 할 건의한 바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건의라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승 혹은 재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라에 큰 일이 생겼을 때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뛰어난 의견을 내는 게 바로 정승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사실 정승으로서는 점수를 받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행하게도 이때부터는 나라의 재상이라기보다는 당파의 재상 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정승은 국상, 나라 국자를 써서 국상이라고 했지만 이때부터는 그냥 당을 써가지고 당상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감안을 하고서 보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라가 쇠퇴한 것도 있고 하지만 명재상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거를 이제 감안을 하고 그 시절을 살았던 이제 정유길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길은 1515년에 태어나서 1588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운은 좋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로부터 4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정유길은 임진왜란과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그렇지만 또 순수하게 보자면 가장 당쟁이 시작돼가지고 초창기 한 20년 가까이를 정치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당쟁 시대의 정승이란 뭔가 요거를 살피는 데는 정유길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유길은 집안 배경이 굉장히 든든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명재상, 중종 때 명재상 바로 정광필의 손자입니다. 사실 또 정유길이 했던 역할 본인이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훗날 서인의 한 큰 축을 형성하게 되는
김상헌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바로 그 김상헌이 사실은 한미한 집안이었는데 김상헌이 이제 조정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것도 바로 정유길의 외손자라고 하는 이게 이제 상당히 힘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정유길 아들 정창현도 좌의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정치에서만 바로 정광필 후손 중에서만 뭐 17명인가 18명의 이제 정승이 나오게 되는 바로 이제 그 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 정유길이죠. 간단히 말하면 명문대가죠. 그 시대로는. 그 아기 때 바로 이제 정광필이 이 정유길을 이제 슬하에 놓고 늘 가르쳤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한테 말하기를 이 아이는 반드시 뒤에 내 지위에 이를 거다. 즉 재상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 어린애가 무슨 재능을 보였는지는 정확히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좀 지나고서 보면 정유길이 주로 두드러진 능력을 보여준 것은 문장입니다. 근데 사실 문장이 뛰어나다는 것은 재상이 되는 것하고는 사실 직접 그 관련이 되는 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록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장성하자 문장의 구상이 넘쳐 흘러 날마다 새로워지고 풍부해져 재능이 몇 사람을 아우를 수 이를 정도였기 때문에 동료 중에는 그를 앞설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글재주가 뛰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관리로서의 길도 뭐 비교적 순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살 때 문과에서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래서 중종의 축하를 받고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아주 요직을 두루두루 이제 거치고. 그리고 뒤에 이제 점점 이제 정유길은 서인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유길 집안 자체가 어찌 보면 훈구 쪽에 가까운데 본인의 선택인지 몰라도 서인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외척들이 중종 때도 그렇고 명종 때도 그렇고 이제 조정을 좌우할 때 이럴 때죠. 그러나 정유길은 이제 그런데 휩쓸리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아주 이제 요즘식으로 멋있게 말하면 중용이죠. 중용의 태도를 취했고 그 후에는 이황 또 김인후라고 호남을 대표하는 사림이죠. 김인후 등과 함께 사가독서, 즉 나라에서 휴가로 주는 독서를 하면서 학문을 연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유길은 그 학자형이라기보다는 관리형, 관리로서 이제가 뛰어난 이런 인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또 도승지가 되고 예문관 대제학이 되죠. 그 예문관 대제학이라는 것은 흔히 이제 문형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예문관 대제학은 나라의 국가문서, 국가문서를 써야 될 때 그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필가죠. 그러니까 이건 어린 시절 때 보여줬던 문장과 바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특히 이제 명종 시대죠. 요즘에서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준경하고는 조금 다른데 정유기는 명종 시대 때 이렇다 할 간쟁을 올린 게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훗날 선조 때 이 우의정으로 이렇게 임명하려고 할 때 그 사헌부에서 뭐라고 탄핵을 하냐면 명종 때 권신인 윤원영, 이량 등에게 아부했던 사람을 그 재상으로 앉힐 수 없다라고 해서 아주 저 정면으로 비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도를 취하다 보니까 굳세고 강한 신하들한테는 이렇게 비쳤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런 건 있죠. 보니까 외손자 김상헌이 이제 바로 정유길의 묘비명을 썼는데 묘비명에서는 자기 이제 외할아버지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이제 그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찬성이 되었을 때 홍문관에서 차자를 올려 배척하니 또 비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정아무개를 보건대 그 마음이 순수하고 신실하여 정말로 경박한 선비에 비할 바가 아니다. 즉 진중해서 말을 안 한 거지 아첨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근래 조정의 관료들이 마음을 합쳐 나라를 도울 것은 생각지 않은 채 오직 자신들에게 빌붙지 않은 사람은 번번이 배척하고 있으니 장차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였다. 이 말은 이제 사실은 외손자 입장에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당파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오히려 당파 때문에 이게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정도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는 이 글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안 두는 게 김상헌도 상당히 당파적인 사람이거든요. 요즘식으로 보자면 당시에 사헌부라든가 홍문관에서 그 정유기를 비판한 거는 일종의 어용이라는 거죠. 지나치게 임금 쪽에 편만 들고 바른 소리를 하지 않은 이제 그런 정도 이런 정도가 바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당쟁 시대의 재상이 갈 수 있는 거의 한계치가 아닌가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관리로서는 상당히 유능하고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조 1년에 경상도 경기도 관찰사 하면서 옥사를 바로잡고 민생을 안정시켰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예조 판서로 있을 때는 명나라 사신을 잘 접대해 가지고 서로 직위지간이 됐고 뭐 당연히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라에 도움이 됐겠죠. 그 후에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의정이 되려고 할 때 사헌부에서 좌절됐는데 2년 후에 다시 우의정이 되고 또 2년 후에는 이제 좌의정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1588년에 그 정유일이 세상을 떠났을 때죠. 그때 이제 물론 이제 그때 북인 쪽에서 편찬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선조실록에 보면 이런 재상이 세상을 떠났는데 딱 한 줄만 있어요. 정유길이 죽었다. 좀 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선조 수정실록이라고 해가지고 서인 쪽이죠. 서인 쪽에서 편찬한 실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와 풍모가 있어 일찍부터 훌륭한 명성을 드날려 세상에 중함을 받았다. 이게 한 줄이고, 이 같은 편인데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천성이 화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이런 거죠. 화유하고 엄격하지 아니하여 이 권간이 이 정치를 제 마음대로 하는 때를 당해가지고는 이견을 표시하는 바가 없었으므로 사론, 즉 선비의 논의에서 이를 이유로 그를 가볍게 여겼다. 만년에 다시 등용되어 자주 공격을 받았으나 주상 상의 그 총애가 서야지 아니하여 공명을 누린 채 졸하였다. 이건 굉장히 이걸 보면 임금은 입포했지만 심지어 저 같은 당파인 서인 쪽에서도 그렇게 흔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같은 당파에서 졸기지만 긍정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그 정유길은 절반은 본인의 어떤 그 성품에서 비롯되는지 몰라도 나머지 절반은 바로 시대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쟁 시대가 아니었으면 상당히 그래도 중상 정도는 갈 수 있는 재상감이 아닌가 싶은데, 이 당쟁 시대가 바로 월정한 인물을 이런 식으로 그 깎아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이 정유길의 삶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